2023년 소띠의 양력 4월 5월에 돈이 구름떼처럼 몰려옵니다. 준비하는 소띠가 그 행운을 먼저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 4월 5월 소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띠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진지하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죠. 두 번째, 한번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뚝심이 있어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또 소띠가 예로 말수가 적으며 참을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여 결단력이 상당히 높고 독립심이 강한 게 소띠의 특징입니다. 또 성실하여 젊을 때 차곡차곡 재물을 쌓아서 중년에 이어 말년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소띠이지요. 또 대인관계를 상당히 이 소띠분들이 중요시하더라고요. 남에게 피해주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 소띠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책임감이 강하고 고집이 세지만 정말로 부지런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띠가 만일 양력 4월 5월에 타인에게 인색해하고 탐욕을 부린다라면 오히려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손해를 크게 볼 수 있고 또 스스로 병이 되거나 드러누울 괴입니다. 즉 우라가 치밀고 질병에 시달릴 수 있는 소띠가 남에게 많이 베풀고 배려한다면 황금이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금전운이 크게 살아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4월 5월에 큰 돈이 몰려옵니다. 준비하는 소띠가 먼저 챙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 여러분들은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자신한테 하늘 창고가 활짝 열려 금고에 돈이 쌓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4월 5월 나이별 소띠의 운세를 금전운,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등 순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1997년 정축생 27세입니다. 재물운이 안정적인 기조를 띠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 나가는 구멍이 커서 궁색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인가 빌려주었던 돈을 받게 되거나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받는 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직장운은 되도록 자신 있는 마음을 갖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행운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흔들려 왔다면 이제는 안정성을 찾게 되며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기 때문에 순조로운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애정운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주변에서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말을 듣게 되고 싱글인 분은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운은 꽃가루 등 알레르기에 호흡기나 눈 건강을 잘 챙겨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충분한 땀을 배출하는 것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교통사고나 운동을 하다가 골절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꼭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85년 을축생 39세입니다. 재물운은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으나 무리한 투자는 많은 것을 잃기 십상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금전운을 잘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업은 직업운은 진행하는 일을 소신껏 밀고 나아가면
처음에는 힘들다 느껴지지만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고 직장인은 바쁘게 움직이며 동분서주할 시기이니 그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애정운을 좋게 하시려면 자신감이 필요하고 나보다 객관적인 조건이 좋아 보인다고 주눅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가능성과 희망이 많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운은 현재 지병이 있는 을축생의 병의 회복은 상당히 더딜 거예요. 그러나 크게 악화되는 시기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별탈 없이 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73년 개축생 51세입니다. 재물운은 이 개축생 소띠 여러분들이 그간 재물운이 상당히 막혀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지만 금전적 약간의 기복이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좋아졌다가 나빠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출을 피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사업은 직장운은 직장인은 현재 위치에서 불만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욕구 불만이 강하니 엉뚱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은 없기 때문에 참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진행하는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아주 좋은 적기입니다. 나의 직관력이 배로 증폭되니 매사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할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 다소 다툼이 예상이 되므로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소한 일로 오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은 남성은 과로나 과음으로 건강을 해칠까 우려되며 여성은 자궁, 방광, 가슴 등 여성 질환 쪽을 잘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이어서 1961년생 신축생, 올해 나이 63세이지요. 재물운은 그동안 투자를 하고 손해를 적잖이 보신 신축생들 계시지요. 4월, 5월은 크게 나쁘지 않는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하는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직업은 주변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을 진행하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이런 기회에 일의 진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일들이 안정감을 찾게 될 것이고요. 직장인들도 큰 별탈 없이 잘 보내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애정운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커플인 분들은 상대방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싱글인 분들은 자신의 주관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면 애정운이 별탈 없이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건강에 크게 염려가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병을 지닌 분들은 더욱 악화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재발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1949년 기축생 75세입니다. 재물운은 이 금전운이 상승기류를 만나서 점점 좋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다만 과도한 욕심이나 지출에는 손실을 부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업운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이 잘 풀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간혹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과 시비가 붙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배가 아파 해꼬지를 하려 드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람을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애정운은 상대로 인해서 돈 나갈 일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화목을 부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혹은 우울해지는 시기예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력으로 4월, 5월 소띠의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는 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